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 그럼 이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 바리스타를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찾아간 곳은 연수동에 위치한 한 커피숍입니다. 저기 두 분의 바리스타 분께서 분주하게 커피를 만들고 있네요. 요즘은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저희 애플망고 에이드 하나랑요. 네. 자두 스무디 하나랑. 요거트 스무디 마시는 건가요? 네네. 네. 총 이렇게 세 종류 받으시죠? 네. 저 쿠폰 넣어주세요. 네. 핸드폰 번호 넣어주시겠어요? 네. 자두 요거트? 네. 자두 요거트.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연수동에 살고 있는 25살 최범수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이종석 닮은 우리 바리스타가 연수동에 계셨군요. 네. 아까 보니까 정말 커피 만드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바리스타가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리스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커피는 다 내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커피숍이다 보니까 다른 음료도 조금씩 만들어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음료들을 제조할 수 있군요. 바리스타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커피나 음료는 이제 빠르게 만드실 수 있겠네요? 네. 네. 바리스타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보람이 느꼈던 적이 있으면은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직이라서 역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네. 예쁜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바리스타로 업무적 고충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그 불평 불만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게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 혹시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바리스타 분께서는. 네, 저는 보통 그냥 그래도 돈 받고 교환 해주거나 아니면은 진짜 막 할머니 할아버님 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받고 그래도 네. 교체해드리는 경우에요. 역시 서비스직에 딱 맞는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데요. 그럼 이곳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는 어떤 커피인가요? 그래도 아메리카노가 커피숍이다 보니까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커피 만들러 가볼까요? 네. 네. 아메리카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먼저 블라인더로 커피 가루를 갈아서 커피필터에 다 담아주고 그런 다음에 탬핑을 해서 머신에 넣어가지고 추출하면은 아메리카노가 완성이 돼요. 네. 너무 간단한데요? 네, 아메리카노가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여서 간단한 거예요. 네. 기다려볼까요? 네. 얼음이랑 물을 담아서 저거랑 같이 넣어주면은 아메리카노가 끝이 나요. 정말 간단하네요. 집에서도 할 수 있나요, 혹시? 집에서 뭐 이거 기계들만 있으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메리카노 완성.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들도 있고요. 여름 시즌 메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연수동에서 커피숍 6년째
하고 있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사장님도 역시 훈남이시네요. 네. 사장님 언제부터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6년 전에 배낭여행 갔다가 커피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낭여행 갔다가 우연히 이 직업을 갖게 되신 거군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리스타는 성실함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역시 서비스직이라서 성실함이 또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역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또 다른 역량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성실함과 같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함. 네, 좋습니다. 그럼 바리스타를 꿈꾸는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적으로 가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것도 꾸준함이라고 해야겠죠. 네. 꾸준함과 성실함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리스타. 우리 사장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커피숍을 찾는 수많은 고객들과 커피로 소통하는 바리스타.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